오랜 시간 청풍명을 제천에 지켜온 고비로운 저수지 의림지의 모든 것을 만나러 박물관 탐방 떠나봅니다. 문화데이트, 오늘은 국악을 살아가는 꿈나무들의 모임 충북 청소년 국악단을 만나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초월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가 이수화백의 봄과 희망을 그린 나비의 꿈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은 이거 없으면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스마트폰이 보니까 뭐 필요한 사용도 있지만 사실 좀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뭐 괜히 SNS를 들락날락 거린다던가 아니면 뭐 시계라도 보는 차원에서 그렇죠. 매번 네네. 이렇게 꺼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막 두리번거리면 찾잖아요, 우리가. 불안하죠. 예. 자, 우리 과기부 그리고 한국정보진흥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19.1%,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충북도에서도 예방사업을 펼칩니다. 예방교육 프로그램부터 찾아가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진로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내가 혹은 내 아이가 스마트폰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음 주 월요일 1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또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은 또 충북 스마트폰 스마트 쉼 센터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네. 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일도 하죠. 뭐 맞아요. 경제 다 이체 이거 다 하니까 뭐 과의존한다기보단 진짜로 이게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자, 아무튼 꼭 그런 필요한 교육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세먼지 걱정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날씨 궁금한데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연일 이어졌던 최악의 대기질에 비하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최신 먼지 상황을 수시로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이 시각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이 영하 2도, 제천은 영하 4도, 괴산은 영하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겠고 햇살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대부분 지역이 13도에서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시 미세먼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일요일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지수 어디서 확인하시나요? 정부의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의 구 동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실시간으로 먼지 농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는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서 나들이 다녀왔는데요. 네. 제가 어디 다녀왔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맞춰요?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충북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바다 못지않게 아름다운 저수지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충북의 아름다운 저수지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그 충주방송국 호암지라고 있어요. 호암지 굉장히 예쁘고요. 맞아요. 진천에는 또 백곡저수지 이런 게 바로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예. 뭐 제천에 맞아. 의림지도 있고 괴산에 사담저수지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뭐 충북의 호수나 저수지가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곳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요.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 제천의 생명줄이죠. 의림지를 다녀왔습니다. 제천지 제천 의림지 여행 참 좋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의림지만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돌고 오시기에는 조금 내용이 짧을 것 같은데. 네. 의림지도 아름다운 의림지도 돌아왔고요. 예. 또 그 옆에 의림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줄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찾아보고 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즐기러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유자적 청록빛의 의림지는 제천 시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담긴 곳이기도 하죠. 얼마 전 제천에 의림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천년의 세월, 청풍명월 제천을 지켜온 보배로운 저수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천 사람들의 생명줄이자 삶의 휴식처로 동고동락해온 의림지. 제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의림지 이야기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봄 기운으로 부쩍 포근해진 제천 의림지.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돼 과거 우리 농경문화의 발상지이자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제천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나누며 지금까지 고마운 버스로 함께하고 있죠. 와, 의림지 정말 여유로우면서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 의림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공간, 바로 저곳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잔잔한 의림지 옆으로 눈에 띄는 건물. 지난 1월 문을 연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의림지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물관 밖에는 의림지가 이렇게 멋있게 있고 안에도 참 깔끔한데요. 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의림지에 대해서 의림지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조명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의림지는 이제 산간 지역인 제천에서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제 기반 시설이었는데요. 농업에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수려한 풍경으로 이제 제천 사람들에게 휴식 장소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오시면 의림지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고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의림지가 교과서에 실린 만큼 아주 유명한 저수지라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유명한 거죠? 네, 의림지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3대 저수지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제 작은 저수지지만 관계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이제 고대에 만들어져서 당시에 이 정도 면적의 저수지가 있었으면은 그 주변에 농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사회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연안의 남대지, 상주의 공검지와 함께 조선시대 3대의 저수지로 불려온 제천 의림지. 제천이란 지명 자체가 저수지를 뜻하는 한자에서 유래했을 만큼 의림지는 제천과 제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천의 의림지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 수 있는 이 박물관 투어 함께 떠나주실 거죠? 예. 저희 박물관은 하루에 두 번 이제 상설 전시를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을 위해 해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관람하시죠. 갈까요? 예.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총 5개의 주제별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로 꾸며진 제천 의림지 역사 박물관. 첫 번째 상설 전시실, 시간의 함에 들어서면 커다란 스크린 화면에 아름다운 제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켜켜이 쌓인 의림지의 시간처럼 이제 의림지의 이제 시간과 제천의 역사를 담은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의림지의 사계절을 산수화풍의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생활해온 제천 사람들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관람하실 수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전시를 관람하게 될 것인지를 소개하는 부분이어서요. 이제 의림지에 대한 제천 사람들이 품는 이제 정서적인 감정을 이제 나레이션 없이 영상으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의림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저수지 의림지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곳에서 출토된 삼한시대 유물에 대해 살펴볼까요? 역사의 함은 의림지가 결국은 자연적인 경관이라기보다도 인공적인 축조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지들을 소개하는 전시실입니다. 그렇군요.
저수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을 저장하거나 물기를 막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구분이 되는데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관계형과 개전형, 원지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의림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관계형 저수지라고 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서 저장을 했다가 밑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형식을 걷고 있고요. 개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벽골재나 밀양재처럼 하부에서 이제 물의 범람을 막는 용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종류가 이렇게 있군요. 지난 2006년에는 역사적 가치로 인정받아 명승 제20호로 지정된 제천 의림지. 그 옛날 이렇게 큰 제방을 어떻게 쌓고 물을 가두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일단 제방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주역공법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흙과 제방의 탄력을 높이기 위한 유기물을 번갈아 가면서 성토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흙과 흙 사이에 풀이나 나뭇가지 등 유기물을 넣고 둥을 쌓는 부엽공법. 지금 보시는 의림지 주변에 운치 있는 소나무길이 바로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방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제방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게임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의림지에 얽힌 신기한 옛날 이야기도 발길을 끄는데요. 의림지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껴온 곳이기 때문에 탄생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설화들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림지가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관련된 설화, 그 다음에는 의림지를 누가 수축했을까에 대한 설화, 그리고 의림지에 이제 이무기가 산다고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실존 인물이 이 이무기를 물리치고 제천에 이제 평화를 갖고 왔다는 이런 전설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처럼 신기하면서도 푸근한 이야기들. 다양한 전시실을 둘러보다가 살짝 쉬어가는 장소로도 좋겠죠. 다음으로 제천의 농경 문화와 의림지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화의 함 전시실로 가봅니다. 의림지고 의림지의 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사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모양을 보시면 의림지의 물이 제천의 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용두산에서 흘러 의림지를 거쳐 제천의 넓은 논으로 스며드는 물길은 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림지는 김제 벽골재나 밀양 수산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로서 의미가 큽니다. 의림지가 우리나라 3대 저수지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저수지가 정말 많을 텐데 어떻게 3대 저수지로 꼽힌 걸까요? 워낙 이제 지명이 유리할 정도로 그 능력이 뛰어났던 것을 인정받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림지보다 큰 저수지도 많았겠지만 오래된 그 역사성과 그리고 제천 논에 70%의 물을 공급한다는 그 기능의 뛰어남을 인정받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의림지 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했던 옛 기구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여기에 보니까 정말 교과서에 실릴 법한 옛날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여기에 있는 유물은 낮은 곳에서 물을 퍼올리는 농기구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양수기나 수도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낮은 곳에 고인 물을 조금 더 높은 논에 옮기기 위해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퍼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자위, 우리가 수차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서 날개로 물을 퍼올리는 도구였고요. 여기에 있는 맏두레나 용두레는 끈을 매달아서 사람이 직접 물을 퍼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의림지의 생태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함 전시실에서는 의림지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박물관에 오기 전에 이 앞에 의림지 주변을 산책을 했었거든요. 뭐 가끔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보이고 참 반갑더라고요. 이 근처에 동식물이 참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림지는 일단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이기 때문에요. 물속에 서식하는 수생식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물고기나 수서곤충, 그리고 양서류나 파충류들이 풍부하게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을 이제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뿐 아니라 논에 서식하는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림지가
이 일대 산림과 저수지와 숲과 논의 생태계의 중심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멋진 사진을 화면에 올려 가상 수중 탐사를 해볼 수 있는 디지털 수족관부터 어디가 색칠 공부를 통해 우림지의 생물을 알아보는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림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의림지 상식 OX 퀴즈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의림지 상식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의림지는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은 수리시설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X. 아 맞았다. 예. 의림지의 특산물은 공어이다. X. 생각보다 퀴즈가 어려운데요? 의림지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물관답게 여러 개관 기념 기획전들도 마련돼 있는데요. 통로에는 제천 시민들이 함께 만든 사진전이 그리고 지하 기획전시실에선 제천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31일까지 그리운 제천의 옛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시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천의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도에 걸친 사진이라든가 옛 물건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관람하시면 제천의 옛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야외 체험장에서는 활쏘기, 투호,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상시 즐길 수 있는데요. 종목을 바꿔가며 신인한 박지윤 리포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오늘 박물관 쭉 둘러보면서 의림지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아직 개관한 지는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지금 벌써 한 3만 명 이상 되는 관람객께서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오시고서 이제 많은 감상도 알려주시고 부족한 점도 안내를 해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개학하는 학생단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야외 전통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관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제천 의림지.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가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의림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봄이 움트는 3월. 제천 의림지로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저도 이제 문을 열었다는 소식 그 뉴스를 접하긴 했는데 네. 와 1월에 생긴 진짜 신생아 같은 그런 그럴까요? 박물관인데 관람객이 벌써 3만 명을 넘었어요.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요 의림지의 다양한 얼굴을 이모저모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었는데 네. 전시가 참 알찼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스크린 터치 게임도 있고 네.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수중 탐험도 해보고요. 네, 네, 아이들 위해서 만들었나 싶었는데 어른이 저도 너무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둘러보신 거 치고 문제 퀴즈 맞추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좀 틀려봤는데요. 네네. 틀리기도 했는데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는 하루에 두 번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처럼 의림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이 해설 시간에 신경 써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좀 더 많은 의림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럴 네. 때 실내 뮤지엄, 박물관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3대 저수지 하나로 꼽히는 제천의 저수지는 무엇일까요? 네. 1번 의림지, 2번 남대지, 3번 공감지, 4번 기관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제천의 저수지입니다.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는데요. 주제 문자 오늘 지은 씨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번에 봄나들이로 제천의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다녀왔잖아요. 저는 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봄에 어울리는 충북의 여행지 또 떠오르는 것도 있으실까요? 함께 추천해주세요. 봄에 어울리는 충북의 여행지. 주제 문자를 주시면서 답도 은근히 저기 다 네.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친절하게도. 예.
뭐 봄에 어울리는 여행지 참 많죠. 충북의 여행지 못 들어보면 예, 뭐 걷기 좋은 길들도 많고 한데 여러분 정답과 함께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그 오랜만에 또 산뜻한 공연을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들어봤는데 우리 네. 학생들이 연주해서 더 기분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분들 충북 청소년 국악단 여러분인데요. 네. 지금부터 충북 청소년 국악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선생님과 또 지금 막 연주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두 분의 학생까지 일단 멋진 연주로 저희가 선물을 딱 받았는데 아까 그 자막으로 잠시 곡 소개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연주한 프린스 오브 제주는 제일 교포 작곡가 양방원의 곡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도에 대한 그리움과 넓고 푸르름을 담은 곡입니다. 네. 저희는 여행하는 기분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긴 진짜 한데 진짜 듣는 예. 내내 제주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예. 충북 청소년 국악단 어떻게 창단이 됐나요? 네, 저희 충북 청소년 국악단은 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국악을 접하고 배웠던 학생들이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연주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작은 동아리 형식의 활동으로 시작하게 된 단체이고요. 그 현재는 국악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단원들이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진짜 폭이 넓다고 들었는데 와, 그렇게 국악을 배우려는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가요? 네, 지금 학교 음악 교과 과정에 국악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활동에도 국악기 연주 수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네. 예전에 비해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로 국악에 대해 알게 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고 또 깊은 배움을 얻고자 지인 혹은 주변에 우연한 기회로 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네네. 언제부터 국악을 시작했는지. 6학년 말 아는 동생 어머님의 권유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김재섭 학생은요? 아, 가족과 함께 청주 시립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피리 소리와 태평 소리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립 국악단이 굉장히 뿌듯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공연을 보고 이렇게 학생들이 꿈을 키워서 맞아요. 이렇게 또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김재섭 학생이 아까 태평소하고 피리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피리. 네. 아, 피리를 불렀던 것 같고 우리 저기 또 민다경 학생은 아까 가야금을 아주 멋지게 연주하던데 어떤 매력에 이렇게 좀 푹 빠지게 됐어요? 가야금을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합주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우리나라만의 정서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국악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합주의 매력 속에 또 같이 빠졌군요. 네. 네. 저 그래요. 이제 실제 국악단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 청소년 국악단은 혼자가 아닌 합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합숙하며 음악에 합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아, 합숙도 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요즘 어떤 학교에서는 1인 1악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악기를 배운다는 거 그중에서도 특별히 국악기를 배우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1인 1악기 연주운동이 아마 저희 국악단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네네.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국악단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뭐 음악 실기 시험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 한국의 전통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정체성을 느끼고 또 국악단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무대에 오르면서 또 자존감과 자신감이 크게 향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연에 오시면 많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연주하는 학생들 얼굴에서도 좀 이렇게 더 좀 행기 넘치는 것들이 보여서 저희도 네. 참 보기 좋은데요. 자, 충북 청소년 국악단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 열리는 정기연주회처럼 정기연주회. 네, 매년 기획하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독주, 정악, 대치타, 관현악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재능 기부 활동 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청소년 국악단의 단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 자격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네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저희 청소년 국악단은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국악기 연주를 조금 따분하고 지루하고 혹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악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자격이 아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도전한다 그래도 가면 오디션 보는 거 아닌가? 뭐 몇 가닥이라도 좀 이게 흉내를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혹시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괜찮나요? 그냥 처음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이제 접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그냥 공연 보고 네. 한 번도 악기를 해보지 않고 네 그냥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해서 오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네네. 지금 관심 있는 우리 친구들 혹시 학부모님들 보시고 얼마든지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7번째 정기연주회 앞두고 있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공연 준비는 어떻게 잘 되는지 이거는 저기 우리 학생들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공연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마다 선생님들께 수업을 듣고 연습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습하는데 일요일 모두 연습에 집중할 만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번 공연 주제는 뭘까요? 저희가 준비하는 정기연주의 주제는 매년 항상 꿈꾸는 악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 정기연주회를 기획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북돋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통음악인 정악과 대치타는 매년 연주를 함으로써 교과서에서 접했던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낯설지 않은 음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이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학생들 모습이. 네, 독주 무대를 통해서 비전공자, 전공자 모두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작년에는 학생들이 직접 작곡한 관현악 초연을 시작으로 올해는 학생들이 원하는 드라마 OST 그리고 국악곡들을 선정을 하였고요. 또 기존에 다소 형식적이라고 느껴졌던 팜플렛의 내용을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또 국악단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마음을 좀 담아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아침에 라이브가 우리 학생이 지금도 이제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괜찮은데 화면을 보니까 정말 뭐 너무 그니까요. 멋있게 차려입고 그 무대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굉장히 큰 무대구나, 큰 연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떨리지 않아요 혹시 준비하면서? 너무 떨려요. 아 너무 떨려요? 정기 연주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려요? 어 어때요 지금 심정이? 지금 너무 떨리고 네. 이제 정기 연주회 하는 게 떨려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침에 생방송 TV 나와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연주 이게 더 떨려요? 어느 게 더 떨려요? 이게 더 떨려요. 아 이게 더 떨려요. 아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는구나. 정기 연주회는 그래도 이만큼은 안 떨려요? 이만큼은 안 떨리지만 네. 정기 연주회니까 연주하는 만큼 더 떨려요. 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옆에 재섭 학생은 혹시 저기 정기 연주회 처음이에요 이번이? 아니요. 역시 아니고 세 번째. 세 번째. 그럼 좀 많이 안 떨리겠네요. 아유 많이 떨려요. 그래서. 아 많이 떨려요. 떨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네네. 좋은 그 공연이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선생님. 네, 저희 청소년 국악단은 청소년들이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연주회로 기량을 다지고 또 재능기부 활동으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공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네.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멋진 무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국악에 푹 빠진 우리 청북 청소년 국악단을 만나봤는데요. 네. 정기연주회도 모처럼 자신감 있게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멋진 꿈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청북 청소년 국악단 대결을 기회를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복부와 고관절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힙서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힙 뒤쪽에다가 위치해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발을 위로 뻗어줄게요.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어깨는 멀어지고 유지,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한쪽으로 원을 그리며 내려갔다가 올라오고를 반복해주는 동작입니다. 두 발을 포개서 원을 그리는 동작이에요.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날개뼈를 조여서 어깨는 안정성을 갖고 동작을 해줘요. 다리가 움직일 때 어깨와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반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한 다리 한 다리 쭉 뻗어볼게요. 그대로 발 한쪽으로 원, 둘, 다리가 움직일 때 상체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반대로 서클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허리를 세워주시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자, 표 선생님의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제천의 저수지는 네. 어디일까요? 맞추시면 됩니다. 1번 의림지, 2번 남대지, 3번 공검지, 네. 4번 기관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처음 듣는 것들도 있어요. 예. 자, 제천의 유명한 저수지 맞춰주십시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봄에 어울리는 뭐 우리 지역 나들이 장소나 제천 여행지 이런 것들 함께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봄에 어울리는 충북의 여행지 많긴 한데 맞아요. 사실 뭐 걷기 좋은 자드락길, 산마귀의 길 이런 거 생각들 하실 텐데 반면에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맞아요. 혹시 여러분 또 좋은 아이디어 아 충북에 여기 그럴 때 여기 가면 정말 좋습니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방송 아침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다른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소식 만나볼게요. 네, 자 그동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테마로 해서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의 이수화백인데요. 네. 이분께서 얼마 전부터는 나비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특히 이번 전시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작가의 고뇌가 반영돼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화제의 전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볕이 따사로운 계절이 찾아오자 나풀나풀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이곳이 꿈속인지 현실인지 경계를 넘나드는 나비로 인해 미묘한 공기가 흐르는 전시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공간의 중심엔 나비의 꿈을 꾸는 화가 이수가 있었다.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둔 아침. 작업실이자 삶의 터전인 그의 집에선 그림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거 하나씩 내가 포장하면 예, 받아서 예. 일단 요 잔디 있는 데다가 예, 예. 이쪽이 건조한데 예, 예. 혹여 작품이 조금이라도 손상될까 신중해 신중을 기하는 손길.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 전시예요? 할 때마다 혼자 할 때는 이틀씩 포장을 이틀씩.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이렇게 이렇게 치고처럼 저거 최고 힘든 일이에요. 지금 저 스티로폼 놓는 거 있잖아요. 저게 최고 힘든 거예요. 다들 이렇게 분주한데 정작 전시회 주인공인 이수 화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니 밖에는 나와 있지만 손을 거둘 여력이 없다. 그는 얼마 전 폐암 말기 확진을 받았다. 죽는다 사는다 뭐 이런 데 대해서 별 연민을 내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또 모르게 충격을 받았는가 봐. 내장이 꼬여버린 거예요. 신경을 해서. 점점 줄어가는 식사량에 나날이 쇠해지는 기력. 그때 애를 모르고 지금 다 풀렸어 거의 다.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지금 거의 다 풀렸어요. 이미 초월했기 때문일까. 그래도 작품 이야기 앞에선 에너지가 넘친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빛이 우리 내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데 이 밝다 뜨겁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고 차갑다 서늘하다, 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직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이렇게 분할, 나누어요. 화가의 뜻을 가장 잘 전하는 매개는 역시 그림. 색채에 대한 그의 철학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는 색채는 바로 프러시안 블루. 심해를 바라보듯 검푸른 색이다. 같은 푸른색도 울트라마린이라는 게 있고 프리시안 블루라는 게 있어요. 울트라마린은 뜨겁고 생명 같은 느낌을 줘요. 밝다. 프리시안 블루는 깊다, 거룩하다 그러는데 안정을 취하게끔 조용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 아까 내가 안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거 보통 수양을 한다든가 수련을 한다든가 기도하는 세계 이 프리시안 블루가 그런 느낌을 줘요. 초월적이고 몽환적인 속성을 지닌 일명 무의식의 색깔. 다른 색과 섞일 수 없는 경계선 너머의 프러시안 블루를 다른 색채가 있는 이쪽 세계로 번져나오게 함으로써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의 원리를 담아냈다. 개막식 시간까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문화예술계의 많은 인사들이 일찌감치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아유, 준비 잘 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작품 좋아요. 너무 좋아. 아유, 잘 맞춘다. 네. 아유, 굉장히. 아빠 여기 이사장님.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자리. 이 자체도 연탄재죠? 예. 그럼 이 어떻게 이렇게
요거 어떻게 요렇게 빚어가지고 예, 형태가 예. 요건 이제 그려야죠. 요 그려가지고 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연탄 이렇게 가루 그걸 고운거 붙이는 거 이렇게. 실체가 분명한 나비와 그 나비가 날고 있는 추상적인 세계.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의 재료는 다름 아닌 연탄재다. 이미 하얗게 타버린 연료의 찌꺼기. 어떻게 이런 재료를 쓸 생각을 했을까? 에너지를 표현하려니까. 그 재료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일종의 그 열량하고 관계가 있잖아, 열하고. 그 연탄재가 보통 800도에서 1000도 가까이에서 열을 받아요, 연탄이. 그게 잡티 나고 지분한 찌꺼기는 다 타버려 없어져. 열을 많이 받아. 그 깨끗한 에너지가 연탄재가 싸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아, 연탄재를 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연탄재를 쓰겠지. 완전히 불타버린 뒤 작가의 손에서 또 다른 세계로 탄생한 연탄재. 연탄은 소멸한 게 아니라 그저 변화했을 뿐이다. 이런 그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미술 화가와 깊은 인연을 지닌 전위 예술가 유세준 작가다. 항상 그림과 더불어 행위 예술을 선보여온 이수 화가. 그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장르의 구분마저 극복하는 3차원 회화를 완성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기에 단 한순간도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찰나의 예술. 수많은 전위 예술가들이 그와 함께 작업했고 무세중 작가 역시 그렇게 이수 화가와 통하게 됐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때. 지금 그의 눈에는 작품 속의 이수 화가가 보인다. 작품 자체가 처절해. 처절하고 그 하나하나 마다마다 어떤 그 고뇌가 숨어 있어. 이게. 그리고 무한한 천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생명체들. 삶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만 따져보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흙이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근데 불타버리고 나니까 찌꺼기가 돼버린 거야. 그러나 이 찌꺼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 속에는 기억이 있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 그래서 다 나비들이 늘 혼자야.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홀로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의 숙명이야. 자연의 숙명이고. 회화와 행위가 공존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그의 작품 세계. 이번 전시에도 퍼포먼스가 곁들여졌다. 이수화백의 그림이 색깔이 이제 색깔로 보면은 이제 그 코발트 파란색인데 파란색 천 속에서 이제 애벌레가 거기서 이제 흔들거리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와서 나비의 꿈을 펼치고 이렇게 이수화가의 그림 품에 안겨서 한판 나비처럼 날다가 다시 또 나비를 다시 환생시키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영광이죠. 그러니까 좀 벅차도 할까? 다른 때보다도 좀 벅차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저도 오늘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고 가슴이 좀 아리다 그러나? 너무 좋아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픈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하여튼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빨리 건강 왕쾌됐으면 좋은
그런 전시. 이것이 다시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전시. 그랬으면 좋겠어. 고독과 싸우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그의 창작 활동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그의 고통. 이수 화가의 나비는 모든 이들에게 날아들고 있다. 나비의 꿈! 화이팅! 네. 아, 작품이 정말 멋집니다. 프러시안 블루라고 했는데 그 무의식 세계의 어떤 색깔 굉장히 참 멋있어 보이고 또 연탄재에 대한 고찰도 굉장히 심도 있어 보였어요. 네, 네. 완쾌하셔서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완쾌를 기원하면서 아침인 퀴즈 이제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제천의 저수지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의림지였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057님, 9335님, 2817, 8873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정도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1057님 살펴볼까요? 네, 저는 대학교를 제천에서 다녀서 의림지로 운동 다녔던 게 생각납니다. 네. 봄에 청풍 문화재단지 벚꽃도 정말 예쁩니다. 문제셨네요. 청풍 문화재단지 소개해 주셨고요. 9335님, 충주 하방마을의 벚꽃길 소개해 주셨는데 남한강 탄금호 경관이 어우러져서 봄향기 느끼는데 보험이 되고요. 힐링하시기에 정말 좋은 여행지입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역시 봄 되니까 벚꽃 얘기들을 예, 많이들 좀 기대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2817님, 제천에는 4월이면 청풍호반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벚꽃. 아, 봄이면 만발한 진달래가 예쁜 배 결혼성지 등 의림지도 보고 제천으로 봄을 즐기러 오세요 하시면서 네. 또 홍보대사 같은 그러니까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역시 봄에는 네. 벚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아름다운 봄이 빨리 펼쳐지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아침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자, 퀴즈 정답 사연에서 이제 많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제 맑은 하늘 기다리면서 봄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아, 저희는 오늘 또 청주 여행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긴 기간입니다. 청주시 주요 관광지를 잇는 2019 청주 시티 투어가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올해 이 정기 투어는 계절별로 특성을 살린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맞춤형으로 그때그때마다 또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신청 인원에 관계없이 가경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해서 네. KTX 오송역을 경유한다고 하는데요. 고인세 박물관부터 뭐 문희문화재단지 청남대 정보토성까지 다양하게 청주의 매력적인 장소들을 두루두루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통 뭐 한국에 온 외국인들 아니면 청주에 갓 온 외지인들 뭐 생각하는데 청주 오래 사셨던 분들도 청주 시티 투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빈 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볍게 청주 날이 꼭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해드릴게요. 수집 광을 넘어서서 전문가가 된 덕후들 그들의 특별한 레스토랑 소개해드리고요. 네. 새 봄을 알리는 첫 번째 마라톤 대회죠.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한 주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건강하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